신장이 작가와 함께 걷는 갈제 옛길. 조선시대 호남의 가장 큰 길이었던 삼남대로 갈제를 신정일 작가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정일 작가는 사단법인 수리땅 걸기의 대표로 반방곡국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현장을 40년간을 걸으며 100여 권의 책을 통한 걷기 열풍의 선구자입니다. 옛길을 걸으며 옛 정취에 젖어 옛 추억 속에 젊은 날을 회억하면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만추의 가을이 마냥 좋아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룡광 소천TV의 김재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 오늘의 행사는 세계 문화유산 마을 이영덕 이사장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고 전라남도 장성군 그리고 전라남도 북창군 정읍시까지 갇히는 문화역사 관련 인사들이 다 함께 삼남대로 갈제 걷는 길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정일 작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 5.6도 평화공원에서 통일전망대까지 해파란 길을 장시한 750km에 달하는 해파란 길을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대동여지를 썼던 김종호 선생과 같이 서보 답사으로 유명한 신정일 작가님께서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남대로 갈제 명성으로 지정된 옛길을 걸으면서 옛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땅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길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과 같이 하루를 걷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역사적인 삼남대로를 걷는 오늘은 역사적인 첫날입니다. 자, 화이팅! 조업과 방장산을 나누고 방장산 전기 받아서 아주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는 땅인데 오늘 함께 이 삼남대로 사실 옛길 걸으면서 좋은 꿈도 가지고 싶고 또 인문학의 수도 문물의 정성도 다시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길은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서 의미가 큰 옛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삼남대로 옛길을 걷는 우리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멋진 현행이 되도록 다 같이 자 삼남대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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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갈제 옛길을 걷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장성과 정읍 이 길에 남아있는 그 사이에 남아있는 갈제 옛길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또 정읍 지역 주민들이 좀 이 길을 같이 걸어보고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갈제 옛길에 길라잡이이신 신정일 작가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가는 곳곳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옛길은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를 걸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걷기에 많이 동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길을 걷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산티아고를 세 번을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 사마고도를 걸었다고 매일 그런 자랑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옛길은 걷지 않고 그러면 가려울 때 나무다리 긁어가지고 시원합니까? 삼남대로는 해남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기간 구간 제가 열사흘을 걸렸거든요. 영남대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구간 열나흘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동대로는 동대문에서 대월역 넘어가지고 울진 풍계까지 열사흘을 걸었는데 삼남대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삼남대로와 조선시대 구대로 중에 칠로예요. 칠로 음을 거쳐가지고 장성을 지나가지고 다주 그 다음에 영암 강진 해남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길이 바로 삼남대로의 길이에요. 근데 삼남대로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사람들이나 강진으로 유배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 수익현이나 또는 뭐 우암 송시열 태산 정약용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사실 우리 김재영 선생 예전부터 잘 알지만 동학농민혁명 제가 89년에 가보농민의 혼이여 타올라라 통일의 불꽃으로라는 주제로 정읍 황토현에서 김남두 시인 있죠. 김남두 시인이
철수 오자마자 거기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250명 행사를 3박 4일 하는데 정읍 안기부 분실장하고 직원이 우리하고 같이 3박 4일을 같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동학농민명이 지금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알려지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동학농민군이 바로 그 황토현 싸움 이후 고창으로 해가지고 영광으로 해가지고 나주 장성으로 해가지고 이 갈제를 넘어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암 송시열이나 외남 칠편이나 타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 또는 매월당 선생은 여행을 위해서 이제 넘어갔고 우주 호남노골 쓰기 위해서 이 고개를 넘어갔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갈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사실은 여기를 못 찾았어요. 정말로 2시간 여기 배고픈데 그냥 2시까지 헤매다가 못 찾고 넘어가서 결국 이 밤에 가서 밥을 먹었었는데 나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정상에 장성부사 홍병희의 영세불망비가 딱 새겨져 있는데 제가 감격했어요. 이런 길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길이 대부분이 다 국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때 가장 질러가는 길로 그 길을 뚫어버렸더라면은 사라져버렸을 것인데 다행히 그냥 돌아가면서 국도 1번이 나는 바람에 이것이 살아있기도 했구나. 순전히 운이로구나. 남아있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터널이 있잖아요. 차량 정말로 중요한 우리 전라도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차량이남 금강이남 사람은 벼슬에 등용오지 말아라. 후녀식조 댐이 거기를 갔다가 국가 명성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야도 길이 없어요. 다 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게 갈제하고 누리째가 남아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삼남대로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심축이 될 것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이 좋은 것이 저기 저 가래바위 있잖아요. 가래바위 아까 이 광성군 학예연구사한테 바로 전라남도 그 기념물로 좀 지방문화재로 좀 올리라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장성 여기에 가래 주막이 있었다는 설화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에다가 주막을 만들어 가지고 주막 주무도 공채를 하고 마당쇠도 공채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잘 만든 주막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천원역 같은 경우도 주막을 만들고 정어보고 해가지고 같이 한다면은 정말로 재미날 것이고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터널 있잖아요. 터널을 갔다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올 일이 없이 터널로 연결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다면은 청도에 가서 오면은 Y터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아주 저는 이게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얘기할 것이지만 옛길이 왜 중요한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이 고개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치가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의 그 장성이나 정읍이 사람들이 같이 옛사람들의 흔적을 같이 얘기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바로 옛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하면서 명성으로 지정한 것들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국가 명성을 지정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갈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갈제를 지나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옛길을 걸어가는 역사적인 첫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출발! 아름다운 남도 정치 속에 곱디 그은 옛 세연이 이어지는 길. 여기는 갈제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해요. 보지 않은 것은 말해도 자신이 없는 거야.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변의 모래들이 아름답다고 읽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맨발로 느끼고 싶은 것이다. 나는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면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변의 모래들이 아름답다 써놓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내가 맨발로 까칠까칠한 모래를 밟을 때 그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걷지 않고도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고도 말하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예.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몇 살에 죽었어요? 83세. 네.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올체. 유배를 갔다 왔는데
바로 그 올라오라는 몇 달 100일인가 되니까 올라오라고 하니까 송시열은 다시 또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를 넘어갔는데 그렇지. 송시열이는 숙종은 그랬잖아. 다시 데려다 놓고 문초야 나올 것 없으니까 근무도서를 보내면서 네가 가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장명해서 죽여라. 자기가 다시 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바로 불과 지척에서 근무도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알았어. 그때 말하고 온 줄 알아 송시열이가? 전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아, 그래, 없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월당 선생이나 동학군들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넘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나는 동학농민혁명군 재연 옷을 입고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로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 여기서 매월당 선생이 글 쓰던 것처럼 뭐 김창엽, 농암 김창엽 선생도 글을 남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던 데가 바로 갈제잖아요. 그래서 갈제를 갖다가 제대로만 보고 논다면 여기를 샘도 좀 다시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 환영합니다. 21년 명성지 지정 갈제 옛길 목란에 오르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갈제 오아시스 센터. 여기서 430m 지점에 갈자길 정상이 나옵니다. 우리 과거 속에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팀들이 사그라사그란 낙엽을 바르면서 심은 너는 죽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들어가는데 야 정말 좋다. 이 만추의 이 계절에 자연경관을 선하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걷는 이 길이 그 어디에 이런 맛을 볼 수가 있겠는가. 요 길을 걸으면서 청산은 나에게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에게 티없이 살라하네. 여기는 전남과 전북의 경계 갈제입니다. 여기 역사를 만나고 전설을 만난다는 여기 그 갈제 길에서 조화로운 이 구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문화 교류하면서 아주 더욱 융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 정읍과 또 장성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장산 국립공원 백양사가 그렇고 이방산성이 그렇고 또 이 갈제가 그렇습니다. 이방면 국립면 화이팅! 자 여기가 천년 세월 그대로 있는 바위. 천년 전에도 이 바위는 있을 것이었고 천년 후에도 이 바위는 살아있을 것이다. 전라남북도 갈제 바위에다가 부사 홍리 예, 병이 영세 불망비 임신령 9월에 썼구만. 자 여기서부터는 전라북도 이반면이 전개됩니다. 갈제길 문화생태 탐방로 소래산 둘레길을 만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저 양택지가 봉화군 봉화 유곡리에 있는 박실마을 승재 곤벌 선생의 집이다. 거기서 좀 올라가면은 우자면의 오전약수가 있고 오전약수에서 조금 내려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인 구석사가 있다.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호수서원이 있고 올라가면 순흥향교 이 두께국옥은 태교의 이황선생이 명령했다. 그곳에서 내려가면 올라가면은 초암사라는 절이 있고 예, 달밭제를 넘어가면은 비로사라는 절이 있고 그 밑에가 정감록의 십등기 중에 하나인 금계촌 내려가면은 풍기 중령옛길을 넘어가면 대강면 산양군 대강면 용부언니 남한강을 따라가면 온달산성 온달산성에서 조금 올라가면 김사갓 묘가 있고 다시 의진무기자회를 넘어가면 무량면의 오전약수 구백산 자락길로 해가지고 영주에다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때 8개 다 됐었거든. 제일 좋아가지고 느닷없이 하룻밤 사이에 받는 게 1위로 됐어. 관광업에도 1위로 되고 하룻밤 사이에 받는 거야. 전부 다 하룻밤 사이 만들어져. 그렇지. 나발리 장성도 하룻밤 사이. 역사도 갔는데. 그러고, 사람도. 이제 여기까지가 예, 예. 명성으로 예, 예. 지정된 길이고, 예. 아하. 지금 이 원래 길이 이쪽은 납니다. 한 예. 300m 더 가니까. 예, 거기 한번 답사를 예. 갔다 오시죠. 아. 여기까지가 산남대로 끝나는 길이구만. 여기 갈 때는, 원래 갈대밭이 있어서 갈제라고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노령이 사실은 근거는 없고요.
아마 그 오래 전부터 그냥 전해졌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꿈을 키우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치가 물씬 풍기는 산남대로에서 우리 장성 국민신문 변동빈 선생님이었습니다. 장성 화이팅! 산남대로 좋다! 금강산도 19경 야, 산남대로 종점까지 갔다 왔다가 점심을 먹고 있는 일행들입니다. 예, 옛 우리 조상님들이 다니시고 조선의 유수한 선생님도 왔다 갔다 했던 정말로 삼남대로 갈제를 다녀왔습니다. 깊은 곳에 우리 장성 군청 공직자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1년에 한 번씩 찾아뵙는 그리고 우리도 갈제를 한 번씩 걸어보는 그런 계기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